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풍경이 또 멋집니다. 안전운전하고 가야지요. 네. 오늘은 군산 가는 날. 네. 총 6번 수업 중에 오늘은 네 번째 날 가고 있답니다. 최근에 제가 몸 이완 이런 거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몇달 전에, 여름쯤, 그 전이었나, 봄이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때 갑자기 이 턱을 좀 인지하게 됐어요. 뭐. 근데 여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엄청. 몰랐던 거죠, 제가. 내가 턱에 그렇게 힘이 들어 가는 걸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이 턱이 보이는데, 어이구, 뭔가 여기 너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빼야지. 턱에 힘을 어떻게 빼나. 진짜 막몇날 며칠을 거의 막 턱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을 계속 턱을 생각하면서 진짜 막 다양한 방식으로 턱에 힘을 빼는 거를 계속 시도하고 하다가 나름 조금의 노하우가 생겨서 이완 됐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또 다시 시작됐어, 이 턱이. 또 막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김구라의 턱 있잖아요, 이 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힘을 주고 있다니 이러면서 좀 힘을 빼야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며칠 동안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주먹 깍 쥐고 있으면서 막힘 빼야지 힘 빼야지 힘 빼야지 이러면 얼마나 힘든데서 힘은 안 빠지는데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막힘 빼야지 힘 빼야지 힘 빼야지. 근데 오늘 와 진짜 예쁘네. 힘 빼야지 힘 빼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뷰 포인트입니다. 잠시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잘안 보이지만 오른쪽에는 황금 들판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왼쪽은 조금 몇개 나간 곳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또 살아 있답니다. 아름답네요. 흥분했다가 좀 숨을 돌리고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네. 지금 오늘 좀 군산에 빨리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굳이 막 카메라를 켜는 걸 보니까. 암튼,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여기에 막 힘을. 나안 빠지는 거힘 또. 막 미치겠는 거야. 힘이 안 빠져서. 어떻게 해야지 힘을 빼지. 막 오만, 막 나의 그런 걸다 해도 안 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랬어요. 여기만 어떻게 힘이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다른데도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갑자기 알아차림을 한 거죠. 저는 또 통찰병, 성찰병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데도 힘이 좀 빠지는, 다른데, 그걸 알아차리고 나니까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힘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막 어깨 막 이렇게 올리고면서 힘을 어떻게 빼나 힘을 어떻게 턱에 힘을 어떻게 빼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깨에 힘이 좀 나도 모르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힘이 좀 빠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 중재 과정 중에 있고 그 중재 과정 중에 연습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습 모임이 너무 좋은데 암튼 그래서 어저께 일요일 저녁에 저희가 7시 반부터 한 9시 한 반, 9시 40분 정도까지 2시간 정도 연습 모임을 하는데 이제 공감의 시간에서 제가 이 얘기를 막한 거예요. 혼자서. 제가 요즘에 막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이 했어요. 몇달 전에도 지금 막 신나서 막 흥분해서 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어제는 침묵 공감을 우리가 해보자. 제가 제안해가지고 15분 동안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침묵 공감을 했어요. 내 얘기가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15분이 끝나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녀가 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난 자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요가를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누워가지고 마지막에 보통 이완하는 이완 명상 이런 거 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요가 선생님이 이제 눈알도 좀 이렇게 이완하는 거를 연습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혀뿌리. 혀뿌리란 단어 나 너무 좋았는데. 혀뿌리가 있다면 그 혀뿌리의 힘을 좀 빼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녀가 갑자기 턱이 툭 떨어지더래. 깜짝 놀랐대,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녀의 말을 딱 듣고 침묵 공감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녀의, 그녀한테 주의를 주면서 이제 침묵 공감하면 좀 좋아요. 이렇게 막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을 따라서 눈알도 이완하고 혀뿌리를 힘을 다 뺐더니 이게 턱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요 혀뿌리가 어디 정도가 혀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각자 생각하는 혀뿌리. 사실 혀뿌리란 단어는 제가 처음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목 어딘가 깊숙한 곳이 왠지 혀뿌리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힘이 쫙 빠지니까 이 힘 빠지는 게 목구멍으로 죽게도 가슴 쪽에도 힘이 빠지고 일단 나와가지고 얼굴에도 힘이 쫙 빠지고 이러면서 여기 턱관절이랑 일단 힘이 콧구멍에도 힘이 빠지고 지금도 하면서 말하면서도 약간 힘을 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고개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힘을 빼니까. 그래서 와 이것도 막 새로운 발견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제가 이 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명상을 한번, 몸 이완 명상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주의를 주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눈을 감아주세요. 좀 감는 게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 우리 시각으로 들어오는 많은 자극들이 우리의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에 오롯이 좀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호흡에 주의를 두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각자의 속도가 있죠.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한 30초 정도 호흡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자신의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보이나요? 자, 제일 크게 보이는 부위 말고 두 번째로 보이는 부위 한번 찾아볼까요? 내 몸이 숨이 들어올 때 몸이 커졌다가 숨이 나갈 때 몸이 작아지는 이게 어디에서 보이나 하면서 자신의 몸을 호기심 있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부위를 또 찾았다면 세 번째 보이는 부위도 찾아보고 그렇게 몸 전체를 한번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 전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 자신만의 아름다운 리듬, 그 리듬을 한번 즐겨보세요. 잠시 몸에 집중하겠습니다.
잠시 후 하고 하는 날숨에 생각을 내보내고 다시 몸으로 주의를 두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계속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면 생각에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생각아, 고마워.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 이런저런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내가 내 몸에 좀 집중하고 싶어. 자, 내 몸에 내가 좀 집중하고 내 호흡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이완하는데 시간을 좀 쓰고 싶어. 좀 도와줄래? 하고 생각에게 친절하게 한번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몸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오롯이 그 아름다운 리듬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몸 각 부위를 좀 이완해 볼게요. 자, 네, 두피의 힘을 좀 빼보십시오. 두피의 힘을 어떻게 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내 두피에 내가 힘을 뺀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후 하고 나의 호흡이 나의 두피의 이완을 돕는다 생각을 하면서 숨이 들어왔다가 후 하고 나가는 숨에 내 두피는 이완한다 이렇게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두 눈, 우리 눈알은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보고 안전하게 지켜보고 한다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눈알은 눈알을 받쳐주는 소파가 있어요. 우리 뼈가 있어요. 자, 그 뼈에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중력이, 지구는 우리 중력이 이렇게 우리 몸을 당기고 있잖아요. 안전하게 중력의 힘을 믿고 눈알을 내가 애써서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중력의 힘을 믿어주세요. 툭 하고 내려놓아 줍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그리고 코 안이 어떤지, 내 코가 어떤가 살펴보면서 코 안에도 힘을 좀 빼본다고 상상을 합니다. 내 턱관절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려고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잠시 위안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빨 사이에 해 하고 공간을 좀 내어줍니다. 그래서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바람이 드나들 수 있게 틈을 만들어 옵니다. 입을 해 벌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해 벌리는 그 턱관절이 이완하면서 혹시 다른 몸에 어디가 좀 함께 이완하는지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좀 함께 이완을 하네요. 가슴이 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턱도 함께 이완을 하네요. 척추가 하루 종일 중심에서 우리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척추도 좀 쉬자. 후. 그리고 가슴도 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돌보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스로 여러분을 돕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완을 돕습니다. 내가 외부의 손길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이완하고 돕는 아주 멋진 일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 양쪽 어깨 그리고 견갑골도 함께 이완하겠습니다. 비비면서 혹시 열이 좀 나는지 어떤가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 두 손을 손바닥의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자, 좀 손바닥이 따뜻해졌으면 두 손을 오목하게 모아서 나의 두 눈 위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지만 내 손바닥의 공기가 내 눈에 전해지는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 눈에 따뜻하게 좀 이완할 수 있게 내 손이 지금 내 눈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손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두 손을 비벼 볼게요. 두 손이 따뜻해지게.
내 몸 구석구석을 쓰담쓰담 해줍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몸아 고마워, 몸아 고마워, 몸아 고마워. 쓰담쓰담. 자, 양쪽 어깨도 해주고요. 팔꿈치, 손, 그리고 내 가슴, 배. 다리도 쓰담쓰담 해줍니다. 쓰담쓰담 쓰담쓰담. 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귀한 몸 덕분에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몸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마운 몸 쓰담쓰담 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눈은 감은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빛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눈은 감았지만 눈 위로 들어오는 빛의 정도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며시 천천히 눈을 떠보겠습니다. 저절로 보아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하는 생각 후 하고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한번 봅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내가 있는 이 안전한 공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치 처음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익숙한 공간일지라도 내가 처음 이곳을 만났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어제의 공간과 오늘의 공간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의 이완을 도왔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나의 공간에 대한 감사를 해봅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곳에서 나는 안전했어.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해봅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호흡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몸과 함께합니다. 자, 이 호흡과 내 몸과 그리고 공간과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오늘도 공간과 이 따뜻한 공간과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사비였습니다. 안녕.